자,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현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놀이터가 있죠. 놀이터가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데, 자, 아파트입니다.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렇게 단지 안에 이렇게 작고 예쁜 놀이터가 있어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있고 총 9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공정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분양가 놀라지 마세요. 1억대부터 있습니다. 1억 후반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는 타입이 있고 36타입부터 66타입까지 총 4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청약은 끝났어요. 그래서 청약 통장 필요 없이 그냥 오셔서 마음에 드는 후실 직접 보시고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 안에 이런 놀이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 뛰어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런 집 제가 지금부터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5구 타입 거실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후분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딥이나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대신에 그냥 날 것 그대로 확실하게 내가 보여지는 그대로의 공간이나 느낌이나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거실 폭이 무려 3.6이나 나옵니다. 5구 타입이고 이쪽이 남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바로 앞에 있어서 구청 체육센터도 우리 여기 관할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장부터 수영장까지 전부 다 이제 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월드 보시면 이제 타일로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져 있어서 이쪽에다가 70인치 이상 대형 TV 두셔도 충분히 공간 활용도가 나오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한 5인용 소파를 두셔도 공간 활용도가 충분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거실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 상하부장, 수납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드까지도 들어가 있고 인덕션도 또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자, 이쪽에 싱크버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쪽 위에 상부장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두실 수가 있고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주방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다용도실이 들어가 있어요.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시고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아주 딱 좋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커요. 3.3에 3.0 10자 11자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다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공간 활용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요쪽 같은 경우에는 또 안방에 또 베란다가 있어요.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두시고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저도 뷰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는 실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나중에 에어컨 칠해기 들어가면은 딱 좋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여지네요. 안방 화장실인데요. 역시 아파트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 샤워 칸막이가 아니고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물튀김 방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선반, 빛,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중간방입니다.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방이고요. 2.6이 2.6 사이즈 나와요. 딱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고 환기창이 굉장히 커서 체감과 환기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게 여기는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평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또 높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 사이즈가 엄청 커요. 거의 안방만 하거든요. 3m에 3.7이 나옵니다.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안방보다 더 큰 방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방을 선택을 해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채광창도 굉장히 커요. 뷰도 끝내주고
환기 채광, 그리고 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추홀 구청이거든요. 영구조망입니다. 바뀔 일이 없어요. 옆에 있는 공용 화장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역시 아파트죠. 욕조도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선반, 그리고 변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실 공간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키 큰 장으로 이렇게 세 칸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 칸 같은 경우에는 거울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휘탈 체크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6 타입부터 66 타입까지 총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말도 안 돼요. 1억 후반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이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요. 숭의동이고요. 주택,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분들, 생애 최초로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자, 관리비. 여기요. 지역난방이에요. 지역난방 아파트 요 근래 찾기 너무 힘드셨잖아요. 자, 지역난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도 엄청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위에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휴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